우리 케냐 아이들에게 학교는 즐거운 곳이에요. 왜 이렇게 들떠있냐고요? 아주 신나는 행사가 열리거든요. 운동화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보물입니다. 달릴 때는 이렇게 벗어서 모셔두죠. 우리는 맨발이 더 편하거든요. 전 한국 나이로 15살. 이름은 캠보이예요. 달리기라면 자신 있죠. 그래도 출발선에 서면 늘 가슴이 쿵쾅거려요. 원, 투, 쓰리. 뛰어보지 않고는 승자를 모르는 게 달리기니까요. 달리기는 우리 동네 최고 인기 스포츠입니다. 달릴 때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가슴 속에 숨겨둔 슬픔도 외로움도 사라져버리죠. 맨발에 단단한 흙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전 참 좋아요. 제 꿈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나의 맨발이 그 꿈을 이뤄줄 겁니다. 기억나세요? 1960년 로마 올림픽. 한 무명 선수의 활약을. 더군다나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2시간 20분 대의 벽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아베베는 바로 저와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맨발의 영웅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건 아베베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지배를 막 벗어난 아프리카에 신이 내린 따뜻한 위로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맨발의 아베베, 그 영광을 지금 우리 케냐 선수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몇 년째 세계 3대 마라톤 대회를 휩쓸었고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16년간 14번이나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케냐 선수들의 70%가 저와 같은 칼렌진족이랍니다. 적도의 태양이 뜨기 전 우리 마을의 아침은 시작되죠. 엄마는 늘 바쁘세요. 먼 도시에서 경찰로 일하시는 아버지는 두세 달에 한 번 오시거든요. 우리 동네에선 집마다 소를 키워요. 든든한 살림 미천이죠. 덕분에 갓 짠 우유를 매일 먹어요. 저는 늦잠을 자지 않아요. 형들이 읍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장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프리카인데 덥지 않냐고요? 공원이라 새벽엔 쌀쌀해요. 피곤하지만 당연히 제가 할 일인 걸요. 물을 넉넉하게 길어놔야 해요. 우리 동네는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요. 동생 세수물까지 떠놓고 나면 우유 한 잔에 옥수수 요리. 풍성한 아침상이죠. 전 좀 깔끔한 성격이에요. 특히 발을 닦는데 공을 들입니다. 매일 좋게 수천 미터는 달리니까 발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꼼꼼하게 로션도 발라줘요. 로션을 가진 아이는 흔하지 않죠. 전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이건 중고시장에서 아버지가 사다 주신 운동화예요. 그리고 이건 제 보물 1호였던 운동화죠. 왜 안 버렸냐고요? 오랜 시간 함께 달려준 고마운 녀석이거든요. 저기야, 두더산포.
imeka kitambo. Nijua kukimbia mamawe. Aiganiuse. 새 것만 좋아하는 세상이라지만 어떤 물건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잖아요. 게다가 이젠 안 신은 것처럼 편하거든요. 1년은 더 거뜬히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은 아주 높은 고원에 있어요. 해발 2,600m니까 한국의 백두산과 맞먹는 높이라면 믿겨지세요? 처음 온 사람들은 숨이 차대요. 주로 옥수수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 이곳의 아침 풍경은 좀 특별한데요. 보이세요? 최신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으로 무장한 이들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우리 마을이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훈련 장소라나요? 우리에게 선수들은 매일 만나는 길 동무예요. 운동화가 없어 맨발로 달리는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고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마라토너를 꿈꾸게 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평균 4km. 매일 이렇게 달리니 다리가 단단해질 수밖에요. 달리다 보면 어느새 누가 빨리 달리나 시합이 되어버리곤 하죠. 매일 아침 등교길. 전 어느새 선두가 되어버려요. 제가 빠르긴 빠른가 봐요. 힘든 만큼, 땀 흘린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전 달리기가 좋아요. 달리다 보면 쿵쿵 뛰는 심장 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장 숨찬 고비만 지나면 다리가 더욱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힘껏 달리다 보면 어느새 전 행복해집니다. 우리 학교의 월요일은 전교생 조회로 시작되죠. 케냐는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도 몇십 년간 부족 간의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칼렌진 부족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상처는 계속되고 있죠. 공부해야 좋은 날이 온다. 가난과 분쟁을 견뎌내신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 우린 늘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해요.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교실은 배우겠다는 의지와 선생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전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다행히 아주 쉬운 단어였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작은 일도 늘 칭찬해 주신답니다.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환경도 그리 좋진 않아요. 무엇이든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죠. 그렇지만 늘 학생들 걱정뿐이세요. In most cases, here they lack most of these simple commodities like sometimes food, especially at this time of the year. In most homes, there is no food, not much food. Yeah, because they rely on what comes out of the sham. The income also is very little. Sometimes now, yeah. 뭔지 아시겠어요? 비닐을 뭉쳐서 만든 축구공이에요. 전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아요. 늘 어깨가 으쓱해진 기분이거든요. Yes. Keep quiet. Welcome. Up. 운동을 잘한다고 시범은 늘 제 몫이랍니다. 가늘고 긴 다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달리기를 잘하도록 타고난 거래요.
if at all he had the problem with the lungs, if he runs two or three rounds, he would be coughing. But now he has no problem with that. He can go 24 laps, but you can see, because sometimes we have problems. If you run round and your lungs and are not good, you may collapse. TV는 없지만 월드컵 때문일까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은 달리기 못지않게 축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발이 남달리 빠른 저는 축구도 잘하는 편이죠. 실업률이 40%나 되는 케냐에서 운동선수는 가장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건너편다 고킴비야 지부사나. 과사고 나타가 니바테 피트밍기. 비트 kama nini? kama kutengeneza nyumba ama kulima shamba. na kulima ng'ombe. hey vitu hizo. 시원한 고원지대라 한 해 몇 번씩 옥수수를 수확하는데도 왜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한 걸까요? 저와 제 친구들은 알아요. 부모님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칭찬도 받고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집에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독초를 잘못 먹었나 봐요. 손은 귀한 재산인데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운동화부터 벗어요. 아버지가 직접 중고시장에서 사주신 거니까 아껴서 오래오래 신고 싶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그래요. 다른 나라엔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혼자 집안일을 하시는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실은 몇 년 전 절 낳아주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믿기지 않았죠. 지금의 엄마는 동생 둘을 더 낳으셨어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I'm very happy and very proud. What kind of person he would be? I hope him to be a very great man. Kind of? Mostly athletic. Yeah. An athlete. Yes. Yes. 세계적인 마라토너는 아직 먼 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밝은 전기불은 없지만 하루에 두 시간은 꼭 공부해요. 그러다 늦은 밤이 되면 도시에 가 계신 아빠가 생각나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 was very fly. She was very happy because when I go to visit him, she was very happy. She buy me. 아빠가 오실 날을 생각하며 약해지는 마음을 채찍질한답니다. 하늘이 가까운 케냐 공원은 저에겐 가장 좋은 달리기 훈련장입니다. 저보다 한 학년 위인 엘리어스 형은 최고의 달리기 친구죠. 공원을 달리고 나면 가슴 탁 트이는 이 기분, 도시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공원의 희박한 산소가 더욱 달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엘리아스 형은 참 대단해요. 저희 집 근처에 사는데 식구라곤 할아버지뿐입니다. 부족 간 분쟁과 에이즈 때문에 케냐엔 형 같은 고아가 많아요. 집안일 뿐만 아니라 밭까지 갖고 와야 하는데도 불평 없이 해내요. 형의 꿈도 저처럼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꿈을 이뤄 나란히 낯선 도시의 트랙 위를 훨훨 날고 싶어요. 전 오래간만에 먼 곳까지 놀러 나왔어요. 그러다 멋진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누나들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처음 보는 기계도 많고요. 알고 보니 유명한 육상 선수들이래요. 유명한 여자 선수 로나가 지은 센터랍니다. 전 그냥 열심히 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해야 더 잘 달릴 수 있는 건가요? 여긴 선수들이 생활하는 숙소예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운동화를 신고 뛸 수 있겠죠? 여기서 훈련한 선수들이 지역 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나 봐요. 언젠가 내 이름도 여기 맨 위에 적혔으면 좋겠어요. 우메스키아 조키템베아 과이 캠프 메오나제? 우메스키아 포아. 우메스키아 무조리? 와니니? 너네만의 휘드 닝기닝기야 포. 케냐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마라토너라는 멋진 꿈도 갖게 되고 닮고 싶은 선배도 있으니까요. 어른들 생각처럼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의 영웅은 금메달리스트 캠보이. 이름도 같은 데다 같은 칼렌진 부족이에요. 관리나 밴데 에제키엘 캠보이. 과자고 안해줘 캠비야. 알라프 기둥이네. 아멜레드 비둥이. 가마. 가마 군노 시암바 메디엔가 뉴바야케 나는 몽고비야. 아 good. 나의 영웅 에제키엘 캠보이가 말을 거네요. 당장 내일부터 더 많이. 더 힘껏 달려보라고요. 우리 마을은 가난하지만 최신식 육상 훈련 트랙도 있답니다. 여긴 웬일이냐고요? 달리기 학교 대표라 일주일에 두 번 여기 와요. 마침 유럽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맹연습 중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가까이서 보는 건 정말 굉장한 행운이죠. 다른 나라 친구들은 꿈도 못 꿀걸요? What do you feel every time? I come to train and watch. I have come here to train and I am feeling very well to come here to train.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선수들 앞에서 잘 뛰고 싶어서 전 또 맨발이 됩니다. So I would like you to jog around at the field. 오늘따라 아이들 표정이 진지해 보이죠? 트랙 위에선 우린 모두 선수인걸요? 다른 학교 친구들이 응원하러 왔네요. 열심히 뛰지 않을 수가 없겠죠? But we give them moral support. We tell them the importance of running. That in future it might be a talent that they have been given. So they have to discover their God-given talent. Yes. And in so doing, we have the role model. We tell them, look at Kiplagat. 훈련 중에 낯선 손님이 오셨어요.
선수들 훈련 캠프의 코치 선생님이래요. 케냐식 훈련 방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 코치님한테 꼭 배우고 싶어졌어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예정에도 없이 몇 가지 훈련을 시키시네요. 실은 주니어 캠프 훈련생을 뽑는 테스트였대요. 꼭 뽑히고 싶은데. 정말 다행이에요. 살리체상. 카마리니는 왕가피야 와라 와윌리. 그나 와토 와리치. 엘라스. 엘리아스 형까지 합격. And then I look at their physical build up, how they are set in terms of their legs and their body. If one is too overweight, then obviously cannot be able to run a distant race. But when they have a slender body, then they can be able to train for long distance, which in future, after they are grown up, can lead them even to run marathon races. 첫날이니까 가벼운 몸풀기 훈련이 시작됐어요. 무리한 훈련보다는 우리한테 맞는 훈련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순간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트랙을 누비는 한 사람 유독 눈에 띕니다. 전 지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초원 위에 검은 표범을 닮은 그는 바로 나의 영웅이었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에제킬 캠보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내 선두 캠보이. 8분 05초 81로. 케냐 선수들의 저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준 값진 승리였죠. 그 이후에도 승전보는 계속됐고,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케냐 선수 중 한 명이랍니다. 오늘 훈련 중인 선수들 모두 멋졌지만 거침없는 캠보이의 질주는 제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군살 없는 근육이 정말 멋져요. 아, 어쩌죠? 코치님한테 제 마음을 들킨 걸까요? 숨이 멎을 것만 같아요. 따뜻한 캠보이의 말투와 손길,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케냐식대로라면 담례로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제가 금메달을 따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그날. 그리운 아빠가 오시는 날이거든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래야 안심을 하실 테니까요. 온 가족의 특별한 식사를 위해 막 잡은 소고기를 나무에 올립니다. 말하자면 냉장고 대신인 셈이에요. 고기가 자연 바람에 마르고 맹수로부터도 안전하죠. 아버지를 만날 준비 끝. 마음이 가뿐합니다. 오케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 아빠가 경찰이신 게 자랑스러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버지도 과묵한 성격이세요. 몇 마디 뿐이었지만 아빠의 마음만은 느껴져요. 참, 아빠한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4학년 때 처음 아셨대요. 달리기 잘하는 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제게 최고의 후원자시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 어깨도 쫙 펴지는 것 같아요. 새 집을 지으려면 좀 더 떨어져 살아야 하지만 이 순간이 전 가장 행복합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돼서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이텐 마을의 아침은 세계 각국 선수들의 조깅으로 시작됩니다. 이 공원에서 훈련받은 메달리스트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세계 마라토너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어요. 제가 참여하게 된 주니어 캠프는 케냐가 세계 육상계를 석권해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칼렌진 부족은 하체 근육이 12%나 부족해서 몸이 가볍고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버틸 수 있대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족에 맞는 훈련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관절엔 무리가 없고 근육만 늘려준다니 신기하죠? 다음은 자세 바로잡기. 박자 맞추듯 뛰다 보면 속도도 고르게 유지되고 덜 피로하대요. 이런 훈련은 처음이에요. 빨리 달리는 데는 자신 있었는데 코치님 말씀에 따라 봐야겠어요. It is training tough, too hard. Yeah? And very enjoyable. You do the right thing. Inua mikono, swing your arms because you can't run like that. And be active. Be active. Yeah? 이텐 마을에서 차로 1시간. 여긴 엘도렛이에요. 열심히 훈련에 참여한 상으로 난생 처음 엘도렛 나들이를 허락받았답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스포츠 용품점을 찾았어요. 친구들은 트레이닝복에 눈길이 가나 본데요. 전 역시 운동화예요. 한 번도 새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For choking. Sell this one 3,000. Last price is 28,800 Kenya shillings. Still racing shoe. It's known as Diadora. Best discount 23,300 Kenya shillings. 와, 정말 비싸네요. 저희 아빠 월급으론 어림도 없거든요. 에휴, 나중을 기약해야겠어요. 진짜 나들이는 지금부터예요.
이곳은 우리 케냐에서 제일 좋은 마라톤 훈련 캠프예요.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ssociation. 이 캠프는 케냐의 IOC 위원인 킵초게 케이노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8년 케냐는 영국의 지배에서 막 벗어났지만 부족 간의 분쟁과 가난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의 극적인 승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해줬습니다. 미넨 올림픽까지 2회 연속 금메달. 그것은 세계 육상계 케냐 돌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맨발로 학교를 오가던 가난한 시골 소년은 케냐의 이름을 세계에 드높인 영웅으로 지금껏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캠프 곳곳은 우리에겐 신나는 놀이터나 다름없죠. 체력 단련실에서 선수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도 마음껏 이용해보았어요. 하지만 마당의 운동기구는 예상과 달랐어요. 이런 간단한 운동기구로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을 길러냈다니. 때로는 부족함과 배고픔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죠.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일 빨리 달린다고 코치님이 칭찬하신 덕분이에요. 오케이. 가슴이 뛰어 눈도 못 마주치는 저를 선수들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친할아버지처럼 직접 음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케이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다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사람들이 왜 케이노 할아버지를 존경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존경받는 마라토너가 되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캠프 옆에 숙소를 지어놓고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시죠. 이렇게 훌륭한 마라토너를 보면 우리들은 자연히 마라토너의 꿈을 갖게 됩니다. Well, I think it's also environmental area and then the interest of the people. Also hard work. Running, you have to put a lot of training to be able to perform very well. And but I believe they've seen other runners like myself, then other runners like Daniel Komen, other runners like Moses Kiptanui, Moses Tanui. So, and they are together all the time. So you see, even the children also want to come up and run like them. They hope. Yeah, that's dream. That hope.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See this? The third one. Yeah, this one is running. This one running, breaking the mile in Kenya. Very hard at the time. Yeah, I was competing. You was competing. Yeah, 65. I broke the world record. World record. Yeah, two world record. 65, 66. I was running, very fast. Yeah. 올림픽 금메달보다 첫 도전의 기억이 더 소중하다는 케이노 할아버지. 자신의 소년 시절처럼 맨발로 달리는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Well, it's them to encourage. First and foremost is to develop them mentally that they can be able to do it. Two, you also encourage in the side of education that when they have knowledge also, they can be able to make their own decision. Two, they have to work hard.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which is you can get it easy. Yes. You have to sweat for it. You have to accept to lose. You have to accept to win. And those are challenging life in a human life. But can I encourage them that you can do it? That's the most important. You can do it. And through hard work, you can do it.
할아버지는 여전히 꿈이 많습니다. 이건 니네 이건 빌리. 훈련 방법과 식단까지 케냐 선수들의 신화가 계속되도록 연구하고 지원하고 싶으시대요. We use organic farming. This is organic farming. All this in this farm is organic farming, no spray, no anything. I want to live here. This is a beautiful life. All everything, you can see the maize, you can see the fruit, oranges. 지치지 않는 케냐 선수들,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유기농장에서 바로 수확한 싱싱한 채소는 기본이고요. 주로 에너지는 바로 케냐의 전통 식단에서 나옵니다. This is the source of their energy. They eat ugali over the night. In the morning, they still have got some energy to train. They go in the morning, some go 1 hour, 45 minutes, long run. This one gives them the energy to train. So we have to give them ugali almost every day. 근육의 에너지를 오래 저장하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한데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한 우갈리로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곁들여 먹는 케냐 전통의 나물은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고요. 이것이 맹훈련도 거뜬하게 해주는 케이노 캠프의 특식입니다. 케이노 할아버지의 바람과 정성을 알기에 후배들은 캠프 생활에 철저히 따른다고 해요. 우갈리. 우갈리, why? So it gives power to runners. So it's nearly every session is hard. The only time is like when you're doing a long run, you go to accommodate the endurance. You doesn't force it. So that's the only time you go like at a moderate pace. You know? But track and quad leg and so on, they're no hurt. Very difficult. Yeah. Very difficult. Yeah, those. Yeah.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 케이노 할아버지가 국립공원에 보내주셨어요. 세계를 무대로 뛰려면 넓게 그리고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린 아름답지만 산소가 희박한 케냐 공원에서 나고 자랐어요. 해외여행은커녕 1시간 거리에 읍내도 못 나올 만큼 가난하죠. 하지만 세계 무대를 꿈꿉니다. 비록 맨발이나 낡은 운동화를 신었지만 우리의 꿈은 이미 세계를 달립니다. 이번 캠프에서 잘 뛰는 아이들은 다음에 열리는 주니어 캠프에서 케냐식 강훈련을 계속 받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산소도 부족한 공원에서 가파른 언덕을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가는 기분은요. 짧은 시간 안에 극한의 상태에 이르도록 격렬하게 산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재능 있는 10대들을 강철의 마라토너로 길러내는 케냐식 훈련법이랍니다. 카마린 트랙 24바퀴도 거뜬했는데 이번 훈련은 좀 힘드네요. 고통은 폐와 심장 그리고 근육을 단단하게 해준대요. 이렇게 고통을 친구 삼아 달리는 것이 마라토너의 운명임을 우리는 배우는 중입니다. 나 타이어 돼? 왜 라보라? 뭔가 좀 더. 나 스키야 좋아.
우리에겐 꼭 마라토너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안드레디아, 니 파냐 마즈에즈 사나? 니웨즈 쿠니 사이디아. 니 쿠에 마라토나 무즈레. 나스키아 포아. 나스키아 포아? 코니니 보나? 와스와부 나게 니메 니로샤 무리오 산. 땀 흘린 후 휴식의 달콤함을 어디에 비할까요? 누가 왔냐? 누가 아이비? 누군? He stand out in them. I can watch his steps. I can see his movement and his vision. So he's one of those. I believe he has a big dream, and it's a question of age. Still young. If he goes through the right type of training, he's one of the people I have high hope that will make it to the national level. 오늘이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아빠가 먼 도시로 떠나는 날이거든요. 아구나기 동기래. 나니? 아빠와 헤어질 때면 저도 마음이 울적해져서 아빠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동생도 웃는 얼굴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빠 맘 다 알아요. 15살이나 된 걸요. 오늘은 교내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제법 그럴듯하죠? 달리기 대회가 있는 날은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예요. 빨리 달리는 법은 간단해요. 최대한 가볍게 입고요. 발은 맨발이어야죠. 주니어 캠프에 선발된 후 첫 시합이라 꼭 이기고 싶어요. 오케이, 원. Get ready. 원. 투, 쓰리.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가끔 환호에도 귀를 막아야 해요. 옆을 보거나 남을 의식해도 안 되죠.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마라토너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내 맨발이 움직인 만큼 내 삶은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숨이 차면 더 힘껏 달리면 돼요. 결승점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요.
땀 흘려 얻어낸 승리만큼 짜릿한 게 또 있을까요? 여학생들의 실력도 굉장하죠. 매일매일 비록 한 뼘이라도 제 꿈에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라토너가 되어 있겠죠? 중고 물품을 파는 장에 엄마가 나오셨어요. 드디어 운동복을 갖게 됐네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지만 고원 위 우리 마을이 좋아요. 마음껏 달릴 수 있으니까요. 고사분을 리피아 어떠래? 안 나오는 거 별로 나 좋은데. 벨라이 TV야 마라토나. 안. 오늘 이거 올림픽에 이끌는데 골드 메달. 안. 벌써. 안 드슬리가 걸면 things. 어려움을 만나도 제 맨발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 손으로 제 꿈을 선택했고 그 꿈이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드니까요.